심해의 악몽.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 누구? 파피공주! 파피공주! 우와,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을 이뤄야.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드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레드! 레드 최고! 왜 그래?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 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급식은 지겨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아, 제발 한 입만. 나도 먹어볼래. 나도.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말라고 공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 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 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응?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뭐야? 아, 왜 이래?
망치지 마. 어? 얼른 나와. 어라? 왜? 아빠는? 어? 그새 어디 가신 거야?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그게 무슨... 에이, 갑자기 왜 숨고을 해?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응? 이거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아니, 저건... 블랙다이아?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드디어!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동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일 보자.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라며. 뭐야? 갑자기 이래. 이 잔소리가 무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뜨거운 파란색.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허플의 존날이 떠오르네.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 물론이지.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인어공주일 확률 98%. 강당에서 결투한대.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딨지?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시다. 전 젤리핀이에요. 반가워.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대장? 그런 거 없는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재밌겠다. 좋아, 다 이겨주마.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대결 시작! 나랑 안 맞아. 11, 12, 13, 14, 15, 16, 17, 18, 버틴다! 좋아! 파랗게 불타오라! 진짜 멋졌어!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블루 승! 예이!
바꾸겠네. 어이 약골들 일어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가위바위보. 오예. 불안한데. 엉뚱한 건 아니겠지? 뭐? 춤 오래 추기? 아!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가자! 재밌겠다! 원, 투, 원, 투, 하나, 둘,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블루를 찾아보자. 대차를 돌려줘야지. 블루야! 모두 조심해! 어딨지? 버블버블! 버블버블! 저건 우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우리의 정보만 없는데? 먼저 공격하면 되지.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할 수 있어. 이건 타임스타? 블루! 여기 썼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캐쳐. 나는 자격이 없어.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퍼플이? 글로바!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안돼! 버스가! 아이들이 위험해!
이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체인지! 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버블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잘 가! 그러니까 대단한데? 좀 하는데? 아 맞다! 이거 블루판테서 나왔어.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네 덕분에 찾았어. 버플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우와! 버블잼이잖아! 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잘 가.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롭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버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여긴가? 현자님! 깜짝이야! 레드!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뭐? 버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자씨야, 버블잼을 불러볼게. 내가 먼저 하려고. 쟤들아?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은하 공주였어?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우와!
도서관 회원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고.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예전엔 싹 세 개 맞았는데 이번엔 네 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어허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자, 레드 하나, 나 하나. 아휴.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에? 뭐라고?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너무 솔직했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해야지!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블록? 블록? 그린이 위험해! 이야! 불탄차! 그린 괜찮아? 너희들... 블록은 어딨지?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친 거야! 플래그! 야! 버블 스파클! 피아! 버블 스파클! 어디로 갔지?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뭐? 에이, 모르겠다! 네? 퍼플! 야!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야호! 맞췄다.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레오 레그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버텨봐! 점점 좁혀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역시 그리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문까지 뛰는 거야! 달려! 야! 야!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래.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 줄 거지? 우와! 버블잼이야!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뭐? 저걸 다?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쉿! 비밀이야! 파플! 감성!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사! 내가 이겼다!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빨리 줘, 빨리! 학교 지각하겠어! 캐처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들었다 하면 내 마음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잠든단 말이지! 뭐야? 이렇게 하면 긴장을 뜬다고? 따라!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좋은 아침 이래요. 안녕. 좋은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과학 시간이야. 좋은 아침.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과학 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가방이 살아 있어. 가고 싶다. 이리 와. 야, 가방아. 야. 잡았다! 넌 누구니? 내 헤어밴드! 까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있어야 한단 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줘봐!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뭐? 아기 돼지가 캐처를? 그게... 핑크스타는 뭐하고?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아, 뜨끈! 네가 시간을 멈춰줘!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뭐? 이거 언제?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룸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도실에 책 좀 두고 올게. 나가! 고장 났나? 안 열려. 같이 당겨보자. 하나, 둘, 셋! 안 돼! 안 된다! 버블 타임 스타트!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아, 돼지야, 어딨니? 뭐야, 펌플! 돼지야! 왜 여기도 없어?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펌플,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다! 돼지야! 어? 아, 까까! 공주님! 멈춰! 타임스탑이 끝나가! 너는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이리와! 참기만 해봐라! 레오! 저리 가, 이 괴물! 그게... 이게 뭐냐면... 잠깐! 그 연극!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그런 것 같아. 어? 연극? 어? 내 헤어밴드! 찾았다! 잤다. 불러? 뭐야? 인간? 이게 대체? 핑크스타! 누가 와? 어서 시간을 멈춰! 더블타임 스탑! 반격파!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스탑! 젠지!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날고 있잖아.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 왕국에서 온 인어야. 뭐? 너희가 인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 공주라고.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그럼 날 구해준 게... 잠깐만! 응?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어?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 야호! 고마워! 태어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서프라이즈. 아, 핑크 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정. 네? 그게 알아.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레오를 초대하겠다고? 소원 들어준다며.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어?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어때? 그래도 안 돼. 응?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나 봐. 들킬 뻔했네. 지친 건 아니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파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아, 진짜네? 우와, 세상에! 빨리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할래요? 대박!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네?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야 들어와 들어와. 오, 퍼플이 왔대. 숨어. 아,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어? 가실까요? 어서 오거라. 아빠?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어떡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죽지마.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드디어 시작하나 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니야.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모르겠다. 파티 시작.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봐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우리 집에 왔다. 어플, 우리가 왔다. 얘들아, 글로벌 패 어플 파워 제니 윙. 해치워드 자꾸 또 나타나.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해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마.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본체야! 얘들아! 저기야!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가, 내 딸을!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랬어.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아니, 다시 집에 갈래!